완성식품의 영혼을 담은 가치 경영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미래 통합당 화이팅! 이용재 화이팅! 제한된 가운데서 이 총선을 치르는 그런 코로나로 인해서 전국이 모두가 자리를 제대로 만들지도 못하고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실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많은 분들과 또 참석은 못했지만 한 마음으로 저를 도와주시고 계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선거가 13일 남았습니다. 4월 15일에는 승리의 감동의 드라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동고동락을 함께 해주시고 그리고 또 같이 함께 할 우리 동지 여러분 저를 젊은 나이부터 부천에서 많은 경험을 하게 해주시고 저를 믿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신 우리 당원 여러분 제가 잘나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저를 믿고 맡겨주셨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중앙에 가서 정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맞죠? 예! 이번 선거는 그 오만한 집권 여당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제가 약 3개월 동안 저 홀로 이 옷을 입고 열심히 지역을 바닥을 누비고 다니면 가장 많이 듣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번이 기회다. 이번에 이기지 못하면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지 못한다. 라는 말씀을 굉장히 절규의 마음으로 저에게 전달을 해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가슴에 안고 제가 정말 이 부천에서 꼭 바꿀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그런 각오에 그리고 저에게도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그런 간절함을 갖고 지역을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천은 민주당 일당 독식을 하고 있는 체제입니다. 부천에서 태어나서 부천을 지켜온 믿음직한 살림꾼 이음재가 일당 독식을 막아내겠습니다. 그리고 부천을 바꾸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력과 희망이 헛되지 않도록 압도적인 승리를 보답하겠습니다. 이용재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용재! 정말 이번에는 이게 이됩니다. 우선 두 번이나 우리 싹쓸이를 당했잖아요. 19대, 20대. 18대는 우리 세 명이나 우리 당의 의원이 국회의원을 했는데 이제 19대 20대 싹쓸이 당하고 세 번째입니다. 3세 번에는 반드시 탈환을 할 수 있고 또 그 선동에 우리 부천 갑지역구에
우리 이응재 후보가 당당히 나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원이고 저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더 저 붉게 물든 좌파들의 무리에 의해서 망가지지 않도록 하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이응재 후보, 우리 14일 남은 선거운동 기간 열심히 하시고 또 이제 오세에 계신 많은 분들도 정말 헌신의 힘을 다해서 도와주셔서 이 나라가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저 좌파 무리들이 더 이상 이 나라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우리 모두 합심해서 노력하십시다. 감사합니다. 또 오늘 유일하게 우리 같이 지금 이번 4.15 국회의원 선거에 나와진 우리 열심히 뛰고 계신 안병동 후보님께서 응원과 우리도 함께 안병동 후보님께 응원의 박수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병동입니다. 우리 오늘 이응재 후보를 사랑하시고 또 아끼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아마 이응재 후보가 이번 4.15 총선에서 당선되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한결같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오늘 여기에는 축하하기 위한 자리보다는 꼭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 한 말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아마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야, 요새 신문에 나오는 여론조사가 왜 이래? 방송에서 하는 여론조사가 이거 맞는 거야? 맞죠? 그런 말 의문 드시죠? 제가 여론조사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들을 쭉 여러 가지로 분석했는데, 여러분들 요즘 요 바로 직전 선거와 지금 선거의 여론조사 환경 달라진 것이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아직 아무데도 발표하지도 않고 누가 문제 제기도 하지 않았는데 스마트폰에서는 딱 들면 그 번호가 이거 여론조사 혹은 뭐 뭡니까 이 광고 혹은 뭐 스팸 이런 식으로 정보가 뜹니다. 아시죠?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예민해. 그래서 우리를 지지하고 우리 성향이 있는 사람들 보다 저쪽을 지지하고 소위 문바들 훨씬 더 여론조사에 민감하고 충실하게 받아줍니다. 여론조사 오면은 항상 그 문바들은 받아요. 그 결과가 뭐냐?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문재인 대통령 잘한다가 54%, 55%, 못한다가 뭐 40몇 퍼센트. 이게 주변에 들리는 얘기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문바들이 집중적으로 전화번호 탁 보고 여론조사면 상대적으로 말해. 저희보다, 저희 그, 이 일반인들보다 혹은 우리 우파 지지 세력들보다 훨씬 더 열성적으로 응답한다는 거죠. 그 결과 나온 게, 당신은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누구를 지지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문재인을 지지했다가 66에서 70% 나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하면 평균적으로 문재인의 그 뭡니까 득표율을 전체 여론조사 응답률로 환산해서 보면 32.5%가 나와야 맞습니다. 32.5%가 나와야 맞는데 그게 70%까지 올라가요. 이건 뭐냐면 두 배 뻥튀기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의 후보 지지율도 그렇게 해석을 해서 봐야 됩니다. 두 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두 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적어도 1.5배 내지 1.7배 정도는 뻥튀기 됐습니다. 그걸 나타낸 환경의 가장 큰 변화는, 요즘 조사는 전부 핸드폰으로 해요. 소위 안심번호라는 걸 써서 하는데 이 핸드폰으로 보면 여론조사라는 걸 미리 알고 응답자가 응답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당부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들어보셔서 여론조사라고 보면 아무리 바쁜 일이 있으셔도 그거는 저 여러분들께서 원미갑 지역구에, 아 원미갑이 아닙니다, 부천갑 지역구에 주민이라는 걸 알고 전화 한 전화입니다.
안심번호로 통신사에서 제공한 번호입니다. 거기서 한번 응답해 주시면 우리 이은재 후보가 아마 여러분들 한번 응답이 표로 환산하면 몇천 표 될 겁니다. 몇천 표로 환 그 비중을 가진 응답이 되니까 아무리 바쁘셔도 응답해 주십시오. 앞으로 열흘간입니다. 아셨죠? 네. 여러분들만 하시는 것 아닙니다. 주변에도 자 앞으로 열흘 동안에는 꼭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 가족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론조사 응답해서 우리 저 이은재 후보 지지한다는 얘기해달라. 그래야 좌파들이 단체로 쫙 무슨 마음 카페니 뭐니 해갖고 거기 전부 이거 말고 전부 날려요. 그래서 걔네들은 조직화돼서 여론조사에 응답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하도록 해주실 수 있는 이 부천 각 지역에서 승리의 성공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제 이번에 우리의 승패를 가르게 하시는 제일 중요한 가르게 하는 제일 중요한 분들이 우리가 충청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청인도 대표하고 또 이번에 안병도 후보와 함께 경선을 치렀던 서영석 오정구 선거대책위원장님께서도 간단하게 짧게 한번 격려사 좀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자리에 우리 이은재 의원 당선시키기 위해서 많이 오신 내 외귀빈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히 사회자가 말씀을 하라고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은재 후보님이 당선돼야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교육 전문가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 부모들은 사실 우리 아이들의 성장 과정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평생을 교육계에 몸담아왔던 교육 전문가다. 그렇기 때문에 이은재 후보가 반드시 국회에 입성을 해서 당선이 되겠다. 맞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은재 의원님은 지방의원을 경험을 했어요. 경기도의원을 하실 때 최고 의원이었습니다. 정말 의후 내각형으로 정말 밖으로는 인자하지만 포옹할 줄 알고 어려운 사람을 보듬을 줄 알고 그리고 여야를 막론하고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게 바로 우리 이은재 후보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완벽하게 갖춘 후보가 이은재 후보다. 맞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잠시 우리는 정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저는 진보에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즘에 대한민국을 볼 때 호남과 경상도가 아닌 진보와 보수가 아닌 정말 대한민국이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4.15 총선은 어느 선거보다도 대단히 중요한 선거다. 우리나라에 흥망이 달려있는 이러한 선거다. 반드시 집권 여당 문재인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러한 견제구를 만들어주는 것이 이번에 우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들을 많이 당선시켜야 대한민국이 반듯한 대한민국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 각 주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이은재 의원을 반드시 당선시킬 것을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서영석 그 대책위원장님이 뭐에 먼저 했냐면요. 이번에 충청표를 싹 다 저희한테 몰아달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꼭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천시 영남향후에 우리 현재 회장님과 진전 회장님 두 분이 다 오셨는데요. 그래도 약간
현 회장님 하시면 약간 연상하시면 김기태 회장님을 예우해드리려고 했더니 또 현 회장님 우선으로 우리 윤영철 회장께서 한 경로사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부천시의만 후에 조회장 윤영철입니다. 저는 뭐 지금 준비도 안 하고 와가지고 갑자기 경력사를 하라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올해 45일 총선에서 우리 이영재 후보님이 꼭 당선되어 가지고 지금 보면은 국회의원 네 분인데 저 보수 쪽에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당선되어 가지고 진짜 멋진 우리 원미가 국회의원이 당선됐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신 분들도 좀 조금이나마 힘을 좀 보태가지고 옆에 저도 옛날에 옆곡에 살아가지고 그 옆곡에도 많이 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진짜 멋진 승리를 위해서 조금씩들만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또 반가운 손님들이 오셔서요. 그 군포 유치원 연합회 박현아 회장님과 임원진들이 버스 한 대로 오셨다고 합니다. 우리 크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사실은 축사를 해주실 분들이 너무 많은데 저희가 행사가 길어지는 것보다는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좀 짧게 하느라 이제 좀 축사를 마무리하고요. 우리 지금부터 원미가 아니 부천시 갑의 선거대책 본부를 발표하고 그 중에 잠깐 그 격려사를 30초씩만 이렇게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미가 선거대책위원장을 발표하겠습니다. 원미가 선거대책위원장 이혜선 전 시장님, 안동선 전 국회의원님, 홍범표 전 시장님, 김인규 전 구청장님, 송철은 전 회장님, 그리고 이하규 전 부총장님께서 원미가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아주시기로 하셨고 오늘 우리 이하규 총장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이하규 총장님께서 잠시 앞에 나오셔서 격려 말씀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신교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서 훌륭하신 말씀 듣고 난 다음에 아멘 하면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이윤재 후보가 4월 15일 이후에는 이윤재 의원이 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이 전략을 다 갖고 계시는데 사실 교육 전문가가 엉뚱한 데 있으면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없는데 이윤재 후보가 교육 전문가인데 이 부천시 갑이 또 교육 중심인 걸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좋은 하드릉대학교가 부천시 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도 있고 학교도 많지만 교육뿐만 아니라 문화도 굉장히 많습니다. 원미공원이라든지 체육공원이라든지 문화박물관이라든지 굉장히 교육문화의 중심이 되고 있는데 드러나지 않는 것을 우리 후보님께서 의원이 되면 문화 중심의 도시인 부천에서 교육문화의 중심이 되는 부천시 각 지역을 개발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꼭 당선되기를 위해서 우리 최선을 다합시다. 감사합니다. 자식들부터 정말 이번 선거에 참석해서 변화되도록 일으켜주시고 한 명이 100명씩만 하면은 이번에는 꼭 당선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후보님과 함께 화이팅 한번 하시고 자리에 돌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만하실래요? 이걸로 할까요? 우리 2번에는 2번이니까 V로 하고요. 2번으로 하고요. 제가 이윤재 화이팅 하면 여러분도 같이 함께 화이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호텔과 백화점, 면세점 등에서 차별화된 고급 김치의 진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세계인의 식탁에 공급하는 그날까지!
기술 혁신을 통한 완벽한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내는 성신공업 주식회사. 어디에 있어도 성신공업의 기술력은 빛이 납니다. 고객사의 성공을 위해 새로운 미래를 창출하는 기업 성신공업 주식회사. 연기나고 냄새나고 기름튀고 타기까지. 아직도 이런 불판을 사용하세요? 스팀 직화구이 불판 선그릴이면 이러한 불편을 모두 해소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한 고기를 드신다고요? 생선을 구울 때 기름을 바르신다고요? 자체 기술력으로 제작한 스팀 직화구이 불판의 혁명 선그릴은 타지 않고 연기 발생 없고 모든 요리가 가능한 만능 불판입니다. 본체에 물만 부으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구워도 불판은 그대로! 타지 않고 연기 없고 기름튀고 냄새 걱정 없는 스팀 직화구이 만능 불판 썬그릴로 육질이 살아있는 부드러운 고기 맛을 즐기세요. 문의 및 구입처 032-516-2168. 그리고 생과일 주스는 물론 차별화된 눈꽃 빙수와 아이스크림을 자신있게 선보입니다. 고급 커피점의 베스코, 고급 브런치의 베스코, 최고의 고객 만족도 베스코. 실속 있는 가격으로 고객 감동을 실현하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5216-7284. 단순한 시공 회사로서의 사업 기반 확대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자연 친화적 첨단 공법으로 주거 공간을 만들어가는 종합건설회사 웅진건설. 웅진건설은 고객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웅진건설은 고객 감동을 실현합니다. 고객의 가치를 높이는 기업 웅진건설. 명실은요 최소의 시간으로 최대 뭐 연출을 빨리빨리 해드리니까요 저희 다단명.